2시 데이트 최영준입니다. 2시 데이트 태스권입니다. 아. MBC 에브리원 예, 예. 에서 지금 절찬 방송되어 있는 주간 아이돌이 네. MBC 에브리원 그 우리 모니터 요원님께서 리서치를 해본 결과 주간 아이돌을 MBC 뮤직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야, MBC 뮤직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주간 아이돌은 에브리원 수요일 저녁 6시입니다. MBC 에브리원 수요일 저녁 6시 주간 아이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시즌3 준비했어? 여기 앉으세요 일단. 어? 우리 주간에는 주간 앉아. 여기 가운데 네. 이렇게 앉으시고 한 주 만에 많은 성장을 되었을 거라고. 네. 제가 이제 이런 그게 또 부자까지 갖고 오면서 네. 자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친구. 리얼 차트 시즌3가 아닌 시즌2로 돌아온 BTOB의 정일훈입니다. 탑7 플러스 1호 니!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도 타고 싶다. 아이돌의 바로 그 차입니다. 아, 아이돌의 에마. 네, 두 분은 어떤 자동차 타고 싶으세요? 저는 마음이 네. 편하고 우리 그 일본 촬영 갔을 때 네. 네. 우리가 이동하면서 본 네. 옛날 차 있어요. 60년대, 70년대 미국 자동차들 있어요. 클래식. 네. 아, 그런 차가 네. 좀 탐나더라고요. 나도 타고 싶다. 바로 그 차. 7위입니다. 7위. 소녀시대 티파니 씨의 차입니다. 가격도 디자인도 깜찍한 900만원대의 경차. C사의 S모델입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에 출연을 하면서 주목받은 모델인데요. 처음에 티파니 선배님이 국내 하나뿐인 핑크색 차라고 말해서 고가의 외제차로 소문이 났었는데 확인 결과 국내 경차여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자동차보다 더 놀라운 것은 티파니 선배님의 면허를 딴 스토리인데요. 평소에 운전에 관심이 없어서 소녀시대 멤버 중에 유일하게 면허가 없던 티파니 선배님은 면허를 따겠다고 결심을 하고 단 3일 만에 면허를 따냈다고 합니다. 같은 그룹 소녀시대 태연 선배님은 이제 7천만 원대 T사의 차고요. 제시카 선배님은 5,500만 원대 B사의 차고요. 유나 선배님은 4,900만 원대 V사의 차를 타고 계십니다. 처음에 그 면허 땄을 때 그 처음에 다 이게 차 끌고 갈 때 그런 그 왠지 모를 긴장감 그리고 네. 설레임 그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네. 꼭 이런 분도 네. 그렇죠. 차를. 아 근데 저도 면허 따고 싶어요. 네. 따면 돼요. 만약 따면 네. 조수석에 어떤 분을 제일 먼저 태우고 싶어요? 형님. 아니 여자 형님. 나도 타고 싶은 아이돌 6위입니다. 2PM 8견의 차인데요. 외제차급의 국산차, 4,500만 원대의 자동차 H4의 V모델입니다. 대형급의 SUV로 남다른 차체 크기를 자랑을 하는데요. 해외 유명 SUV를 따라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인데 수입차에 비하면 싼 가격이지만 국내 차로 볼 땐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의외로 국산차를 타는 연예인이 꽤 많아요. 유재석 선배님은 H4의 G모델, 이서진 씨는 K4의 K모델, 싸이 선배님은 미국에서 현재 H4의 이 모델을 탄다고 합니다. 여진사 차타임. 도니 코니는 국산차를 즐긴다. 실시. 나는 이제 타이틀만 봐서는 이게 짐작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요. 예. 또 맛있는 차 아닐까? 뭐 국산차, 뭐 녹차. 아이고야, 맛있는 차. 야, 맞아, 맞아. 야, 맞아. 역시 예산에 빗나가질 않아. 예, 차타다, 차타. 네. 네. 뭐야? 이거 그건데 대추차?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국산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대추차. 아, 한방차. 역시 우리 차가 최고. 이런 걸 말해 또 도심 속의 여유라고 또. 하죠. 아, 잘 탔다, 대추. 아, 좋은데? 이게 향을 이렇게 좀 쓰여 맡아줘야 돼요. 아, 여기 날개란 좀 안 띄우나? 대추하고. 잡 이런 거 딱 씹어 먹으면 괜찮거든. 맛있어. 이상해. 잡도 대프콘 씨 얘기하면 되게 잣 같아. 잣 같아. 저도 잣 좋아해요. 아 좋은데 오늘 품격 있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타고 싶은 아이돌 자동차 5위 블락비의 P.O.의 자동차입니다. P.O. 이사의 C모델. 4,700만 원대의 자동차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7.8초라고 합니다. 저속대교? 네. 최고 속도 235km를 자랑하는 이 차는
피오의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사주신 자동차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줬구나. 네. 제가 이제 힙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있잖아, 힙합 하면서 로망, 힙합 하는 사람들의 꿈, 그런 차들이 있다면 드림카가. 자, H사 거, 아, 그, H사 햄머. 거기다가 이거 휠 크게 껴가지고, 왜냐면 한때 제가 좋아했던 힙합 가수들이 어떤 그런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맞아. 나중에 성공하면. 그런 어떤 상징이 있잖아. 나도 입학하니까 롱을 한번 타봤어. 뭐 이런 거. 그리고 한 달 타고 이제 다시 팔아버리는. 기분만 느끼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타보고 싶은 아이돌의 자동차 4위. 2AM 수롱의 자동차입니다. 6,900만 원대의 A사의 A모델입니다. 우아한 외관과 화려한 실내를 갖추고 있고 쿠페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오픈카입니다. 아, 오픈카. 네, 천 지붕은 지붕을 여는데 걸리는 시간이 15초, 봤는데 17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는 비스트 용준 형 선배님, 소녀시대 효연 선배님 등 다른 아이돌들도 많이 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자동차가 진짜 유명해진 이유는 2AM 수롱과 소희의 스캔들 의혹, 파파라치 사진이 찍혔을 때 공개된 바로 그 차라는 이유였습니다. 아우지네, 아우지. 참고로 조인성 씨와 김민희 씨의 파파라치 사진에 찍힌 자동차 역시 최근 아주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2AM의 리더 조건 선배님이요, 스피드가 장점인 V사의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조건 선배님은 스피드를 내지 않고 평균 속도 60에서 80을 유지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도 타고 싶은 아이돌 자동차 3위! 21의 산드라박 씨의 L사의 R모델입니다. 네, 산드라박 씨는 작은 체구에 비해 큰 차를 소유하고 계신데요. 가격대도 거물급입니다. 무려 1억 4,300만 원대. 러버랭지. 네, 자동차 역사의 최초로 SUV라는 장르를 개척한 이 차는 영국 왕실의 의전 차량으로 유명합니다. 내부의 플라스틱 나무 무늬 인테리어가 특징적인데요. 이 무늬는 그린 것이 아니라 진짜 영국에 있는 생산 공장 뒤에서 호두나무를 기른 뒤에 깎아서 차에 착용한 정성이 가득한, 아주 가득한 자동차입니다. 세구가 좀 왜소할수록 좀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좀 심리적으로 보완하려고 심리적으로 약간 좀 뭔가 좀 안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우리 산다라 씨하고. 네. 의외로. 근데 의외로 진짜로 네. 여성분들의 SUV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안 그러면 아예 귀여운 차든지 딱정벌레, 핑크색 뭐 그런 거든지 아니면 SUV 오히려 좀 남성적인 거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차입니다. 2위 빅뱅 G드래곤의 한정판 럭셔리 차. 2억 2,900만 원대의 B사의 C모델 차량입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B사 모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자동차라고 합니다. 지드래곤 선배님의 소유 차량은 하얀색인데요. 패션에서도 한정판을 사랑하시는 지드래곤 선배님답게 하얀색 역시 한정판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는 다른 스타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국내에는 이병헌, 송승헌 씨가 이 차를 타고 있고요. 헐리우드에서는 페리스 힐튼이 이 차를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무려 5억 원의 튜닝 비용을 들여서 핑크색을 튜닝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저 차는 중고도 비싸요. 중고도 어마어마하게 비싸. 아, 진짜요? 저는 중고로도 쉽게 못 덤비는 차. 거의 뭐 상위 한 0.5% 정도 되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차죠. 보배드림에서 나왔어요? 네, 강남에서 나왔어요. 양재동에서 왔어요. 3분 사주세요. 너무 잘하시니까. 예. 지금 2위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1위가 남았어요. 근데 1위 발표하기 전에 1위 랭킹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탐내하고 또 타고 싶어하는 드림카예요. 바로 원더걸스 선의 결혼식 때 웨딩카로 썼던 자동차, 명품 중에 명품 M모델입니다. 이 차의 가격은 무려 8억 원대입니다. 세계 3대 명차로 꼽히고 있는 명품 자동차인데요. 이 차가 명품 자동차로 불리는 까닭은 모든 제작 공정이 수작업으로 진행이 돼서 하루 생산량이 3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취향에 맞춰서 200만 가지 옵션 선택이 가능하고 제작 기간은 평균 5,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선예 선배님은 개인 소유 차량이 아니라 빌려서 웨딩카로 쓰셨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작곡가 용감한 형제, 배우 배용준 씨, YG의 양현석 사장님,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이 차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저 차를 접했던 게 그 이건희 회장님 차라고 그래서 언론에서 굉장히 방탄에 뭐 밑에 뭐 폭
폭탄이 터져도 뭐 전혀 끄떡 없는. 그래도 한번 근데 타보고 싶어요. 그죠? 시승을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시승 같은 거. 야, 굳이 소유는 못 하더라도 괜히 네. 한번 그냥 네. 렌탈이라도 해서 네? 한 번쯤 이렇게 드라이브 해볼 수 있잖아요. I don't know what you are about me. 아, 그냥 옆에 타는 거라도 전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한번 네. 그냥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고 네. 싶었어요. 저 차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들으면 안 될까? 이건 회장님하고 어떻게 해? 용영. 아, 용감한 형님. 장 사장님. 배용준 씨. 그냥 언제 만나면 한번 타달라고 하면 되지 뭐. 트렁크에라도 좀 태워줘요. 네,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JYJ 준수 선배님의 자동차입니다. 4륜구동에 700마력을 자랑한 5억 7,500만 원대의 슈퍼카 엘사의 A모델입니다. 슈퍼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바인의 준수군을 타는 거예요? 네. 이 차는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배트맨 카로 등장해서 더 유명한데요. 준수 선배님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보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아끼는 차라고 합니다. 제가 올라가. 예전에 한번 저 차를 한번 얻어 타봤거든요. 어? 진짜요? 어. 나 한 번도 못 타봤는데. 한번 타봤는데 아, 이게 진짜 바닥을 기어가는 느낌. 기어가는 거 같지. 마음만 먹으면 밑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저것도 정말 타고 싶으면 한 달만. 한 달만 타고 다시 파는 거야. 아, 그 맛을. 아, 또 내가 이제 꿈을 잃었구나 한 다음에 다시 팔아. 여기서 질문. 작년에 큰 화제가 된 L 자동차 테러 사진입니다. 초등학생들이 L 자동차에 소화기를 뿌리고 장난을 쳐서 어마어마한 청구금액이 나왔는데요. 과연 그 금액은 얼마일까요? 애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뿌린 거야? 이제 애들이 신기하니까 그냥 호기심에. 어머, 어떻게 부모님은 무슨 죄야? 거덜 냈겠는데 진짜? 정답! 한 6,500 정도 되지 않나? 저게 1억은 안 될 거야. 내가 차라! 언제였어? 저게 가격 단가가 얼마 정도 되죠, 차가? 5억 7천만 원대. 새 차가? 네. 네. 신차가? 그러면 한 하프는 줘줘야지. 2억 5천. 와요. 이리 와. 다구리는 답이 없어요. 근데 저 아시겠지만 저기에다가 이제 내가 알기로는 소화기를 뿌렸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걷어내고. 얼마예요? 1억 6천만 원인데. 몇 명이 뿌렸어요, 애들이? 3명. 3명? 4명. 그러면 4명, 두 당 4천씩 해줬네? 이야. 근데 거의 한 명. B사에 C사, 네. C급 하나씩 날아가면. 네. 근데 저거 저기 뭐야, 그래도 원만하게 합의를 받지 않았을까? 자동차 소유주도 또 사장 알고 해서. 근데 보상금이 청구됐다고 하니 고스란히 청구가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충분히 그 차주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예. 또 여기서 깨알 정보 드릴게요. 준수 선배님뿐만 아니라 JYJ의 다른 멤버들도 매우 럭셔리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렇겠죠. 먼저 김재중 선배님의 자동차는 5억 원 가량의 L사의 M 모델이고요. 잘 안 보네. 유천 선배님은 3억 5천만 원대 F사의 C 모델을 소유하고 계신데요. 특히 이 차는 박유천 선배님의 이름을 딴 6002라는 번호판을 달고 있어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참 좋은데요. 이보다 더 놀라운 정보는 유천 선배님에게는 자동차 말고도 10억 원 가량의 개인 요트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 쇼파, 침실, 욕실 등이 갖춰진 2층 구조의 럭셔리 요트입니다. 아니 뭐 많이 벌면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벌면. 어떤 차를 떠나서 네. 예, 본인에게 맞는 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운행이에요. 네. 예,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탑7 플러스 1은 네. 네.